기존 멤버분들께 질문 드릴게요. 매번 스튜디오에서 배우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야외에 나가셔서 이제 많은 분들도 뵙고 문제풀이 나서는 것 같은데 3회 정도 아까 녹화하셨다고 했는데 문제풀이 해보시니까 조금 어떨지 달라진 부분은 좀 어떻다고 느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. 전현무 씨께도 좀 질문 추가로 드릴게요. 최근에 열애 소식 전해주셨는데 일단 좋은 소식 축하드리고요.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스튜디오에서 야외로 촬영이 바뀌면서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거든요. 이정원 씨부터 답변해 주실까요? 안녕하세요. 이정원입니다. 네, 질문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야외로 바뀌면서 일단은 아침 아주 일찍 나가서 아침에 집에 들어오는 걸로 좀 변했고요. 그리고 사실 저희가 형식이 이렇게 어디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숨은 브레인, 히든 브레인이라고 그런 이렇게 아무나 잡고 이야기를 걸어보고 문제를 풀게시키고 그런 그 과정이 좀 생겼는데 우리의 팀에 누구를 합류시킬까?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걱정이 가장 많이 됐던 게 저는 처음 보는 분께 말을 잘 못 걸어요. 그런데 우리가 약간 다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첫 녹화를 도티 씨랑 같이 팀을 했는데 도티 씨께서 소통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것만큼 아무나 안녕하세요 하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다 우리한테 필요한 힘이 도티 씨한테 이런 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든든했습니다. 저는 네 앞으로도 도티랑 같은 편이면 전 걱정이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먼저 기자님의 그 축하 정말 감사하고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문제점 남자 제작 발표니까요.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소감, 다른 소감도 질문을 주셨거든요.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. 달라진 부분은 일단 뭐 전 원래 이제 지붕 없는 녹화 잘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새벽 6시, 7시에 불러서 바로 그 머리 좋은 친구들을 뭐 학교, 병원, 관공서 가릴 것 없이 다니고 이제 그분들도 잠이 안 깨고 저희도 잠이 안 깬 상태에서 서로 물색을 하고 다니시면 사실 많이 좀 몸이 지친 건 사실인데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저는 이게 될까 싶었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뭐 유튜버들도 많이 계시고 합니다만 연예인들보다 재밌는 비연예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보면서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뭐 머리가 좋은 인재들도 많이 계시지만 방송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런 어떤 그 숨어있던 인재들 여러 방면의 어떤 인재들 발굴하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성공적으로 시즌2를 맞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말씀 감사드립니다.